에스겔 제34장 여호와께서 양떼를 구원하시리라. 여보, 정말 더워도 너무 덥다. 이럴 때 비라도 시원하게 내리면 좋은데. 그러게. 아, 그립다 장마. 네, 그래서 장마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장마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여름철에 계속해서 많이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. 혹시 이 장마의 옛말이 뭔지 아세요? 장마를 다르게 불렀습니까? 뭐라고 불렀죠? 바로 오란비입니다. 오란비는 오래란 뜻의 고유어 오란과 물의 고유어 비의 합성어인데요. 글자 그대로 오랫동안 내리는 비를 뜻합니다. 이 오란비. 오란비. 야, 이거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. 아니, 그 저기 오란비로 계속 쓰지 왜 장마로 바꿨을까요? 올해를 한자어로 표기한 장에 비를 뜻하는 옛말인 맛을 더해 장맛이라고 표기한 게 그 시작입니다. 이후 차츰 표기가 장맛, 장맛, 장마로 변화하면서 오늘날의 장마가 된 거죠. 네,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장마입니다. 여름철에 계속해서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. 오랫동안 내리는 비라는 뜻의 순우리말 오란비를 한자와 옛말의 합성어로 표기하면서 장마로 부르게 됐습니다. 아, 저는 말이죠. 이 장마의 순우리말 표현인 오란비. 아, 이 단어가 정말 마음에 쏙 듭니다. 그렇죠. 우리말에는 비와 관련된 예쁜 말이 정말 많은데요.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같은 무더위엔 장대처럼 굵고 세찬 비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장대비라 불리는 이 비를 작달비라고도 말합니다. 이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작달비. 빨리 만나고 싶네요.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.